안녕하세요. 랩미인 김승우 대표입니다. 요즘 제가 상담을 꽤나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. 예전보다 뭔가 고객분들의 흐름이 좀 달라졌어요. 예전보다 대출이 있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. 또 소득 증빙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. 또 예전보다 신용등급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지금 힘들지 않은 분들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. 저도 힘듭니다. 그럼 이거에 맞춰서 캐피탈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심사 조건을 완화해 줄까요? 아니죠. 오히려 더 빡세게 봅니다. 왜냐하면 빌려줬다가 뭐 돈을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캐피탈에서 심사가 안 나는 분들은 보통 전업사로 진행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. 전업사는 보통 보증증권으로 보증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죠. 근데 이번 연도에 보증금, 보증증권마저도 많이 막혔어요. 사실 보증증권이라는 게 의미가 사라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. 그렇다 보니 전업사, 롯데나 이제 SK카 등이 이용률이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. 제 지인분들이 그쪽에 많이 계신데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갈까요? 자연스럽게 중고차 이용률이 증가합니다. 금리고 나발이고 일단 차부터 사자가 돼버렸어요. 만족 못하시죠? 신차를 계획했다가 중고차를 샀다.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? 내가 신용 불량자가 아니고 대출도 미친 듯이 많지 않다. 그렇다면은 이용 가능한 캐피탈사가 있습니다. 바로 H캐피탈인데요. 소득도 안 봐요.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주부나 학생이나 다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보증금도 잘 안 받습니다. 그냥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좋아하는 곳이에요. 아무래도 캐피탈이다 보니까 전업사보다는 기본적으로 저렴합니다. 거기에 이번에 H사 관계자분께서 월 대여료로 아주 공격적으로 가보겠다라고 하시더니 정말 꽤나 메리트가 있는 조건으로 바뀌었어요. 맨날 약속만 해놓고 안 지키셨는 거기에 보험도 가장 보장이 잘 돼 있습니다. 검수요 끝장나게 합니다. 솔직히 외부에서 신차 패키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.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소득 증빙이 안 되거나 선납금이 준비가 안 되거나 신용 등급이 좀 낮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연락부터 주세요.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위 조건에서도 안 된다. 그럼 그때는 제가 전업사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가격 말고 합리적인 가격에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저희 랩미인의 브랜드 이미지는 저렴하다가 아니에요. 랩미인을 떠올리면은 합리적인 곳,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. 이제는 웬만한 영업사원분들은 랩미인을 다 알아요. 근데 소비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죠. 소비자와 판매자 다 둘 다 웃으면서 계약할 수 있는 장기 렌트 리스 시장 만들고 싶습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 1599-4053